원효 대사의 숨결이 머문 곳 소요산인데, 어떻게 머물렀는지 한번. 요숙공주의 별궁지입니다. 여기가 별궁지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 요숙공주가 소요산에서 지냈다는 그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서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주봉 바로 아래, 그리고 뒤쪽으로는 의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빌려줘. 내가 그 도끼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다. 자, 이 원효대사가 그 신라의 유행을 시킨 그 노래죠. 소요산 자제암입니다. 저 소자가 근일 소자고 요자도 근일 요자입니다. 천천히 근이는 거죠.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됨이 없이. 조금 의문이 있는 게 보니까 고려 광종 초기죠. 그때 이미 소요산이란 이름은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때문에 소요산이 아니라 즉 김시섭 소하담 그리고 양사원 때문에 더욱더 이 이름이 굳어졌다 또는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공주봉, 자제암, 원효대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원효폭포, 원효굴을 잠시 들르겠습니다. 원효폭포입니다. 이쪽에서 원효대사께서 쉬셨다고 그래요. 원효굴입니다. 원효굴 위에 그 높은 바위가 하나 있죠. 저게 그 원효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저 꼭대기에서 자살하시려고 뛰어내리시려고 하다가 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자제암 가는 108계단입니다. 자제암 0.35, 공주봉은 1.3km입니다. 소요산역에서는 2.4km를 왔고요. 제가 잠시 빠뜨렸는데, 저게 속리교입니다. 세속과 이별하는 다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서 108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서 번뇌를 떨쳐버리는 거죠.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번뇌가 떨쳐집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되게 편한데요. 그 원효 대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게그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메시지죠.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108계단을 오르면서. 108계단을 다 올랐더니 금강문이 보입니다. 자제암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괴테. 공주봉 가는 길인데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험하다는 이야기죠. 이 돌탑은 누가 쌓았을까요?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봉 가는 길은 계속 이렇게 돌길입니다. 좀 그칠까 했는데 계속 나와서 지금 카메라를 켠 상태입니다. 계속 돌길입니다. 소요산은 밑에서는 천천히 자연을 즐기면서 그늘기 때문에 소요산이라면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든 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돌길이라서 그래서 이름이 소요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는데 이 소요산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이렇게 돌길입니다. 정말 그 단 한순간에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돌길입니다. 뭐 여기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인가 봅니다. 이게 전부 단풍나무인데 단풍 들면 정말로 멋있겠습니다. 돌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돌보다는 바위 쪽에 좀 가깝습니다. 달려보고 싶은데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돌을 넘어 이제는 바위에 가깝습니다. 소요산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올라야 하는 산입니다. 아주 옆으로는 돌강입니다. 돌강. 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주봉 0.3, 의상대 1.5 남았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색깔이 너무나도 파랗습니다. 공주봉 다 와가는 듯 합니다. 오늘 공주봉 쪽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는 꼭 필요한 거죠. 자, 공주봉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아래로 보이는 곳이 동두천 시내입니다. 원래 공주봉에서 요석 공주와 원효 대사에 대한 그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공주봉에 대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는 꼭 필요한 거죠. 자, 공주봉에서 바라보는 조망 동두천 시내입니다. 자, 공주봉에서 의상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주봉 바로 아래쪽, 제 뒤쪽으로는 소요산 정상 의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빌려주오. 내가 그 도끼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다. 자, 원효대사께서 신라에 유행을 시킨 노래죠. 자, 이 노래는 태종 무열왕도 듣게 되고, 태종 무열왕에게는 이때 요석공주라는 두 번째로 추정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때 요석공주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을 맺어주기 위해서 신하를 시켜서 원효대사를 물에 빠뜨리죠. 그래서 그 옷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요석궁에 들게 하고 둘은 3일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스님으로서는 이게 파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원효대사는 미친 사람이 되고, 자, 우리 불교사에서 봤을 때는 대중불교의 획을 끊는 일이 되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열 번만 외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극락 갈 수 있다고, 와, 이렇게 대중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불도에 정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도를 깨닫게 되고, 그때 찾아드신 곳이 바로 이 소요산입니다. 자, 이 소요산에서 자제함을 중심으로 불도에 정진하고 있을 때 요석공주는 자기 아들 설총을 데리고 만나러 왔죠. 이미 속세와 인연을 끊은 그 원효대사는 만나주질 않고, 그리고 요석공주는 이곳에 그 집을 짓고 원효대사를 향해 예불을 드렸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설이나 신화나 민담이나 설화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교 중심 국가 조선, 그리고 조선에 이어서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너무나 급속화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문명, 이런 것들로 우리의 설화가 거의 깡그리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귀신 신화 꺼먹는 소리라고. 아닙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 잘 복원시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보람되기 때문에 저도 이 소요산에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소요산에 대해서 그 한번 정보를 찾아보니까 김시섭, 그리고 양사은, 그리고 서화담 이런 분들이 여기서 자주 소요 거닐었다고 해서 소요산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보니까 고려 광종 때, 고려 광종 초기죠, 그때 이미 소요산이란 이름은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때문에 소요산이 아니라, 즉 김시섭, 서화담, 그리고 양사은 때문에 더욱더 이 이름이 굳어졌다 또는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시섭은 우리 그 단종 폐위 이후에 생육신으로 온 전국을 다 떠돌아 다니시죠. 그래서 특히 그분이 30대 후반에 수락산에서 한 10년간 지내십니다. 그럼 수락산은 여기서 가깝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화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워낙 그 모든 그 배움은 자연과 책으로부터 배운다 했으니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 근거지가 개성인데요. 개성은 지금 그 북한 황해도가 되었다가, 그리고 또 지금은 양강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엔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오갈 수 있죠. 그리고 양사은은 잘 모르시는데, 양사은이 너무나 유명한 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그거 쓰신 분입니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산과 관련된 그런 시조를 쓰셨으니 산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명필입니다. 조선 2대 명필 한석봉과 양사은, 그러면 이 명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산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쪽과 관련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철원 군수 있을 때 아마 이쪽을 들르셨지 않았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분들이 여기서 거닐었기 때문에 소요산이다 이런데요.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꼭대기까지 안 올라오고 밑에서 천천히 이렇게 자연을 즐기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절대 천천히 즐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악악 소리만 계속 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파주의 감악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문에서 자제암을 갔다가 자제암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구절터, 공주봉, 그리고 샘터 하산로, 그리고 의상대, 다시 의상대에서 샘터 하산로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절대로 비춥니다. 이건 길이 아닙니다. 특히 0.6km 구간은.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그 공주봉 쪽으로 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위치까지 왔습니다. 서강에서 일주문까지 거의 1.5km가 이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사이에 두고 평탄한 길이 계속되고 있죠. 소요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런 길이 다른 산에 비해서 유난히 길어요. 왜 소요산인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형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지형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지만은 이렇게 그 도로를 놓고 또 축대를 쌓고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소요산입니다.